3일! 나이스. 이거 겹치는 쓰레기는 없겠지. 아 씨 모르겠다. 윤호야 뒤지자 그냥 같이. 킹밀. 아 잠깐만 나 이거 어떡해 이거 발떡해 이거 씨발 무조건 1등 확정판이잖아. 1등 합시다 이거. 아 수리베럭은 쌉질인 되겠죠. 영롱하니 카밀의 자태 그죠. 나 질 수가 없을 듯 사실 공 한번 맞았으면. 아, 자방 밸류로 가자고. 아 사자방은 밸류가 없어 친구야. 그냥 사자방 채 저것만 넣어주면 돼. 오 인피까지 이신기 좋네요. 인피까지 갑시다. 이거는 인피가 확실히 한방에 터뜨릴 맛이 있어. 주검도 좋은데 아까 드문 처형만 아니었으면 그죠? 하나 더 잡거나 이겼는데. 야 체력공장은 미쳤는데. 좋아요. 나이스 너무 좋아요. 지하색이 거들떠도 안 보잖아 그 카밀할 때는 체력일 때는 그죠. 그럴 것 같아. 좋아요. 이렇게 길게 싸우면 얘가 손해요 그죠. 이미 체력 차이 500씩 나오고 그죠. 무조건 이게 더 좋은 듯 그죠. 자 무법자. 어 무법자 요즘 불베스 자방을 두 개 뽑으면 좋았고 무법을 두 개 뽑아도 좋았으니까. 파렵실 뭔 소리야. 법을 아예 안 지키는 사람인데. 법이 없어 파렵실. 무데카이저 무드스틱 하면 싹 깔끔할 듯? 여기서 500씩 나가네 그죠. 쪼이야. 아니 너 30원이잖아 버러지야. 이거 안 팔아 버러지야? 잠깐만 무법자 3개가 맞아. 보건비에고가 맞아. 아 모르겠다 무법자 봅시다. 육문은 해야 되지 않아 그죠?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아이야? 존나 세네. 제가 한 장 앞섭니다. 니코? 에바지.
친구야, 빠운까지 계속 바닥쳐. 근본삼신기 지금 피통 4천 말 안되죠? 무코즈는 좀 러지가 아닌가. 이거는 천상의 축복이 좋을까? 높 아이템으로 무법자 템 하나 더 뽑아. 지금 다 캐리였어. 아니 무법자 존나 안 나오네. 설마 그죠? 아 설마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이거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고 엎칩시다. 이렇게 했었으면 갑시다. 복원 줘보자. 여기 천충 먹을 거 그죠? 벨코즈 피해구나 늘려줄 거야. 무들이 좋긴 하지. 무데카이저보다 그냥 무코즈 씁시다. 무드리면 인정인데 무카는 좀 해봐지. 6위에 근데 비에고 이성 어떻게 붙였냐 이게. 지면 버그예요. 와 무코즈 존나 사기인데. 그죠. 저는 3템에 6무복 칭. 오, 평타도 좋았어요. 딜 차이 막 보이시죠? 무코즈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에이스 견제 느낌? 요런 것도 그렇고. 드레이븐 캐리의 카운터가 뭐냐고 물어보면 벨코즈고 잭스 카운터도 벨코즈고 탈리아 카운터도 벨코즈고. 벨코즈는 진짜 십삭이야. 과학 하나만 박으면 그죠? 그만 무법자 진짜로 그만 줘. 그만 달라니까 이 새끼들 센스 없게 진짜 진짜 그만 주네. 그죠? 15초마다 공격력 갑시다. 카메일도 켜고 벨쌈 좀 아쉽다. 얘는 거결을 완성했으면 안 됐어. 까갑으로 갔어야 됐어요. 보건벨코즈에 저거 있어가지고 거결로 앞배치를 때리려는 생각은 너무 일반적 생각. 그죠? 틀에 갇힌 생각이다 친구야. 혐징어야. 솔직히 무라카까지도 그죠? 혐징어 게임 한판 하자. 진짜 무코즈 삼성만 지키면 원콤이야. 쌍캐리야 지금. 그죠? 투맨 캐리 체제를 구축해야 돼. 그죠? 이 무코즈. 아니 무코즈 미친놈인데? 오 이잉 한방 한방이 존나 무섭다고. 무코즈 캐리는 왕소네요. 역시나 딜이 너무 세니까. 아니 야 캐리 하나 순삭이야. 무코즈 지금 말이 안돼. 무의식이 벨코 진짜 미쳤어. 1085에 이거 복원 치명타 플러스 이 무법자 이거 딜뻔까지 있다. 빨리 키웠죠 무코즈야. 잉 잠깐만. 어 개봐요. 잉 어 잠깐만 뭐야? 버그 있다 이거. 아씨
같은 게임 진짜. 아니 뭐, 아니 카상무 카상무 왜 안 죽여? 왜죠? 나 이해를 못했는데요. 아, 저 어때다 무법자 하나 더 있는데요. 그만 줘 파렵지 무법자 좀. 이거 먹자. 어차피 이거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가자. 방어력 개높긴 한데 친구야 무코즈야. 쌍캐리 지렸죠 무코즈? 헐 뭐야 이거. 흡수의 바람 지금 버그 있는 듯? 그죠? 흡수의 바람 별소자 14기다 지금. 피해코 침장. 얘 잘해봐 이번에. 그죠? 죽이고요. 궁 어디다 썼어? 이거 궁 어디다 썼어요? 아씨. 천축 먹을 거 그죠? 천축 먹었으면 계속 가. 천축 먹었으면 이겼네 씨. 아 이거 아이템 끌면 괜히 먹었다 그죠? 아이템 그러면 괜히 먹었네요. 천죽 먹었으면 이겼다. 그죠? 방어 갔죠? 천죽 차이. 아, 존나 웃기네. 아, 구가서 무들 스킬 하면 이길 거야, 아마. 이 박스 배치는 무들이 진짜 개잘렵잖아. 방패도 없지, 너 어차피. 어, 무들 스틱에 무코즈 하면 이길 거야. 어, 좋았다, 좋았다. 이제 잘 썼다. 이제 잘 썼다. 그죠? 방금 카이사한테 썼네. 죽어. 잉. 그래 이렇게 딜러한테 쓰면 얼마나 쉽냐 게임이. 아니 설마 레리 진짜 딜량 1등이어가지고 레란한테 아까 쓴 거였어? 레리 존나 센데? 레란한테 다 뒤졌는데요 그죠? 여기한테. 아 잠깐만 좆됐다 이거. 아 씨 안 죽어? 잉. 무들까지 필요하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무들 필요해. 무들 필요해요. 방패대 썬파를 쓸까요? 썬파 한번 썬파 원짜리 썬파 먹자. 어차피 피를 풀테니까. 박스에는 무들이 제격이긴요 그죠? 아 이 소라카 팔기 싫다 그죠? 불체를 팔 수는 없으니까 그죠? 인피 방패 파괴자 무법자 썬파 불치 세스코 무들 이쪽에 안정하게 딜러케 할게요. 해커 태워가지고 써. 얘 궁에 안 깨겠죠 이러면. 배치 잘했죠? 아싸리 레를 빨리 죽여도 되는데 에코가 지금 그니까 딜 분산 해주는구나 그죠? 에코 레리 딜 분산을 해. 여기서 요거 하나만 죽여주면 괜찮을 듯. 야 무들 스틱이야 무들 스틱. 어 안되지 깔끔하게 무들 스틱으로. 야 치트키 썼죠? 그죠? 팔업치 폼 미쳤구만. 어 근데 별 소자가 쌍 그니까 한 4캐리 체제니까 벨코즈 궁이 안 들어가네 그죠?